도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는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맥주 사업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추진했다. 5억 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나 감사에서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소방장비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잇따라 자살을 시도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한 제주지역 용암동굴 10곳이 차량 통행이 늘면서 붕괴 위험에 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소식입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의 행정 절차 위반과 특혜 의혹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감사위원회가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심의 결과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이의가 있으면 조정 요청 절차를 밟아야 하는 조례를 위반했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조정 요청은 도의회 동의 절차가 끝난 뒤에 밟는 절차라며 조례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20여일 만에 회의를 다시 소집한 것도 도의회 동의 이전 협의 단계인 만큼 월권이나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사업자가 지하수 관정을 넘겨받은 것은 기존 사업자와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로 편입된 부지에 대한 사전 입지 검토 절차도 필수 절차가 아니라며 생략해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좀 객관성이 공정성이 있는 법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은 결과죠. 대체적인 다수 의견이 큰 이견 없는 의견들이었어요.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감사위원회가 기본적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제주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내렸다며 반발했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을 전혀 대면 조사하지 않고 서면 자료만 갖고 판단한 것은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업자에 대한 특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위원회의 어떤 운영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단순히 그냥 법리 해석으로만 그쳤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아쉬운. 시민단체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제주도개발공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제주맥주와 탄산수 사업이 잇따라 좌초됐는데요.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다 수억 원의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현성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미국 브루클리사와 제주 크래프트 맥주 사업 추진을 협약한 제주개발공사. 투자자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도의회와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사업은 강행됐습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사장이 바뀐 뒤 제주산 보리를 사용하지 않는 협약 내용을 문제 삼아 사업 중단을 선언했고 협약이 무효라며 출자도 중단했습니다. 결국 브루클리사는 협약에 따른 투자 의무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고 개발공사는 5억 원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가 협약에 하자가 있는지 법리 검토를 소홀히 했다며 제주도에 기관 경고를 요구했습니다. CJ제일제당과 함께 추진하려다 무산된 탄산수 사업 역시 사전 검토가 허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부 기관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고 합작법인의 탄산수 제조 판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미흡했다는 겁니다. 시장 조사를 외부 기관에 맡겨 자체적으로 실시한 적이 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이 추진되게 됐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또 개발공사가 도내 거래처에 삼다수를 공급하면서 일부 업체에는 공급 기준가보다 많이 받거나 덜 받은 것은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대학교가 교육대학의 아라 캠퍼스 이전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제주대학교 허양진 총장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캠퍼스 이전을 위해 정부는 물론 교대 구성원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교대가 있는 사라 캠퍼스 부지는 교사 교육센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수시 모집 비중을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54%로 높이고
인권센터를 신설해 학내 인권과 성평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납품비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받던 소방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줬었죠. 불과 나흘 만에 또 다른 소방공무원이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시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제주 동부소방서 소속 간부인 51살 강모 씨. 강 씨는 지난 17일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장비 납품 비리에 연루돼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직위 해제된 지 이틀 뒤였습니다. 우리한테 또 박씨도 또 안닥실한 보장도 없고 돕는 게 아니라서 잘못한 그런 거 충분히 또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게 예, 그래요. 강 씨는 지난해까지 제주도 소방본부의 장비 구매를 담당하는 간부였었습니다. 부하 직원 강모 씨는 업체로부터 2,4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공금 1,8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비 검수를 맡았던 장모 씨는 검찰 소환 조사 직후인 지난 1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들을 비롯해 최근 4년 동안 장비 구매 업무를 맡았던 소방공무원 8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현직 소방서장 등 고위 간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도 최근 또 다른 납품 비리를 포착하고 일선 소방서의 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비리 혐의로 입건된 공무원들이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데다 경찰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 수사 내용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어제 우도 부근 해상에서 침몰한 부산선적 대형 선망어선은 어획물을 싣고 부산으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해경은 사고 선박이 지난 19일 서귀포항에서 선단선들로부터 어획물을 넘겨받고 출항해 부산으로 가던 중 4, 5m 높이의 파도를 맞고 침소돼 침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 66살 조모 씨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이는 한편 선장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산섬 제주에는 유네스코의 세계 자연유산을 비롯해 100여 개가 넘는 용암동굴이 있는데요. 동굴 위에 도로가 들어서고 대규모 개발 사업이 잇따르면서 상당수가 붕괴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관광지 주변 국도 옆으로 뚫려 있는 동굴 입구. 안으로 들어가 보자 거대한 자연 동굴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동굴 천장에는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파이프로 천장을 위태롭게 받쳐놨습니다. 제 머리 위로는 도로가 나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대가 넘는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이 안반들이 곳곳에서 떨어진 흔적들이 눈에 띕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세계 자연유산인 용천동굴과 만장굴 등 용암동굴 10군데가 붕괴나 파괴 위험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동굴 위로 2군데에서 10군데까지 도로가 교차해 차량 통행이 늘면서 천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트럭과 화물차와 굉장한 이 하중을 견딜 수 있어야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취약한 환경으로 지금 돼 있어서 특히 제2공항 건설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예정지에도 동굴이 분포하고 있지만 지질학적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 지질 특성상 10m 이내에 소규모 동굴이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관리라든가 안전상의 어떤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이후 제주도와 부근 바다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지반 침하와 동굴 붕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양돈장에 액비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면 축산악취를 크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두환 경남과기대 교수는 오늘 제주도 우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양돈장에 액비 순환 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 커튼과 오존수를 활용할 경우 악취의 90% 이상이 차단된다는 실증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돼지 3,000마리를 키우는 양돈장의 경우 액비 순환 시스템 설치 비용이 9천만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돼 농가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제주 북부와 산간에 강풍과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새벽부터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 새벽까지 산간에 최고 80mm,
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아주 강한 돌풍이 불면서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주도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시청 화장실 성폭행 미수범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허일승 판사는 지난해 8월 새벽 시간에 제주시청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장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어 현재까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어촌계 운영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49살 현모 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 2012년 1월부터 5년 동안 서귀포시 한 어촌계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어촌계 2월금과 건물 임대료 수익 등 1억 5천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오른 제주 유나이티드가 내일 예선 첫 경기를 갖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내일 저녁 8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중국 장수 수닝과 첫 경기를 치릅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